앞서 후프 경기에서는 13.200점을 받았습니다. 네, 지금 회전하면서 호흡이 좀 있었는데요. 이렇게 호흡을 할 경우에도 0.3점의 감점이 있고 있고요. 네. 호흡 이후에 회전은 인정을 받지 못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지금 뭐 한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경기인데요. 네. 네, 심판들은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을 감점을 하고 점수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약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런 부분은 감점입니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네.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도와 실시로 점수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난도는 지금 실시한 난도, 본인이 한 난도를 체크해서 점수를 더해서 심판들이 부여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도를 잘 성공할 수 있는 난도로 작품을 구성하느냐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실시를 줄이는 거에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손현진 선수의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실시 점수가 적다는 거거든요. 네. 네, 그것도 굉장히 큰 전략인 것 같습니다. 말씀하셨던 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난도를 수행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심판들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? 네, 그렇죠. 저희가 난도표 양식이 있습니다. 네. 그 양식에 우리 선수는 이러이러한 선수로 이러이러한 몇 점짜리 연기를 하겠다고 사전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 표를 보고 난도 심판들은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. 그렇군요. 저는 리듬체조 한 사람이지만 네. 리듬체조 경기 이렇게 볼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선수들이 수구를 던져놓고 그 수구를 쳐다보는 눈.